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길게 이어지던 여름 장마가 공식적으로 끝이 났는데요. 다만 계속해서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어디서든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장맛비가 끝난 뒤 찜통더위가 맹위를 떨칠 전망입니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밖에 조금만 서 있어도 땀이 나고 지치시죠? 수도권은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뜨거운 열기가 밤까지 지속되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편 이번에도 어김없이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갑작스러운 비에 대비하여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아침 최저기온은 인천 25도, 양천 26도에 분포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연천과 의정부 33도, 김포 34도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7월 29일 토요일 오후에 중부지방과 전북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가겠고요. 주 후반까지 전국이 대체로 흐린 날이 많겠습니다. 앞으로 만만치 않은 무더위가 계속될 텐데요. 한낮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해주시고 농축산업 등의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7월 29일 토요일부터 8월 2일 수요일까지 아침 기온이 24도에서 26도에 분포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29도에서 34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의 흐름에 따라 예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예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 앞바다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서해상과 남해상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으니 해상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입니다. 상층권의 오존은 자외선을 막아주지만 지표 근처의 오존은 건강에 해로워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존 생성이 활발한 차도와 공사 현장 등 공기 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